사람들에게 그런 화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 봉헌된 그 성당에는 거의 그 장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모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지내게 됐는데 이제 성모님께서도 이제 때가 되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잘 모셨는데 이제 무덤에 모시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보듯이 제자들이 성모님 무덤에 갔더니 성모님의 시신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놀라가지고 성모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신 거 아니겠냐라고 그런 같은 생각 중에 다시 모여서 그 기도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해필 사도들이 무덤에 가는 그때에 토마스 사도는 거기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의심 많은 토마스가 항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본당신부처럼. 토마스가 또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가 가서 직접 확인이 나지 않고는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갔더니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렇게 벌어졌답니다. 성모님의 시신이 거기는 이제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성모님이 있었던 그 자리는 비어있고 그 온 무덤 전체가 백합으로 이렇게 꽉 장식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영예의 그런 화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그 사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들은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그 육신의 땅에서 썩지 않고 육신조차 하늘로 그렇게 같이 불러 올려지셨다라고 그런 믿음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 교회에서 억지로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또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 말고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전통이라는 게 있고 또 성경이 그 이래저래 그런 여러 가지 파편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소위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성경이라기도 하고 우리는 제2경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그 야고보 사도의 서한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그런 뭐 편지 이런 그 이 지금 말하자면 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제2의 경전들 내용에 나오는 그런 그 얘기라고 합니다. 어쨌건 성모님께서는 정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특별한 그런 또 선택을 받으시고 또 당신의 그런 그 믿음과 또 순종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일생을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사셨던 분이시고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이제 승천시키듯이 그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신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 교회 내에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이거는 틀림없는 그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톨릭 교우는 의무적으로 이 부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믿을 교리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을 이렇게 함께 지내고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은 교회에서 지내는 4대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이따가 우리 교구장님의 메시지 녹화하겠습니다만 또 이 성모님을 우리나라의 주보로 특별히 이렇게 모시기도 했고 또 하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이 되는 그날이 성모님의 승천축일과 겹쳐서 우리는 성모님과 많은 깊은 관계가 있고 특별한 그런 이 선물을 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다 못 믿겠다 그러고 성모님이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더니 어떤 개신교 신자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거 올라갔냐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 가지고 뭐 그렇게 꾸며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그 책에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2경전에서 그 우리들이 그 신심 행위의 그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그 거기서 취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폭넓고 또 그리고 미처 성경에서 우리가 그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제2경전을 통해서 도입하는 그런 게 가톨릭 교회의 그런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예수님 그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요셉이죠? 예. 요셉인데 어느 할아버지가 교리 공부하다가 끝날 무렵에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그 이 저기를 이제 찰고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이제 그 검사를 이렇게 봤는데 본당 신부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태중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태중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들 맨날 기도할 때 태중의 아들 예수님, 태중의 아들 예수님 그러지 않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 태중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줄 알고 여태까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면은 참 이렇게 묘하게 전혀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는데 약간 재미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교부장님께서 특별히 그 이 성모승 전 대축일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의 또 평화를 기원하고 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의 마음을 함께 갖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그 보내셨는데 그 좀 간추려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 함께 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북녘동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모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은 초기 교회부터 각별했습니다. 제2대 조선 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교황청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 수호성인으로 청하셨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1841년 8월 22일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모진 박해와 가진 어려움에도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1945년 성모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성모님의 보살핌의 결과로 믿으며 한국 교회의 성모 신심은 더욱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우리 인류와 연결해준 위대한 공로자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호인 성모님께서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간청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청해 주십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광복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순국 선녀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동양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투신하신 애국 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인류 전체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상의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에 비로소 회복되고 견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는 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보다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꽃피게 하는 질서를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 한 가족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자신보다 이웃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이 땅에 더 많은 주님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 성전 대축일을 맞아 평화에 모으신 성모 마리아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에 모으시어 위로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들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9년 8월 15일 전주교 서울 대교구장 그리고 평양교구장 설이 염수정 안드레아 주기영 대독.